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자골 신경통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골 신경통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골 신경통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씩 자골 신경통을 겪긴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도 잘 알기 때문에 별로 걱정도 안 되고 대충 감기 알른다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오늘로 자골 신경통은 세 번째 알아보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웨스트 잉글랜드 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아재 개그가 대세지 않습니까? 자, 돌아와서 이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1년에 1,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딱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로드 자전거 또는 데드리프트, 그리고 로드 자전거 앤드 데드리프트 이렇게 더블 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 초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앵간에서는 MRI 찍지 않습니다. 진짜 이러다 요단강 건너겠다 싶을 때 찍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라 일주일, 이주일, 그리고 3주일, 한달 지나가면 점점 무섭거든요. 와 이러다 진짜 일도 못하고 미치겠다 싶을 때 찍습니다. 맞죠? 잉글랜드님은 아마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로드 자전거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이 허리 디스크가 튼튼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디스크에 염증이 생기고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약물, 주사, 뭐 골반허리 마사지 교정 등등 할수 있는 건다 하셨네요.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딱 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옆으로 자면 아프다. 이건 침대라든지 본인의 수면의 습관이 안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트리스 회사에서 체압 분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체압 분산이 잘안 되면 한쪽 허리가 눌려지게 되고, 디스크의 압박도 증가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수면 위로 베개라는 베개를 직접 만들고 특허까지 받은 것입니다. 네이버에 한번 수면 위로백개 검색해 보시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풀면 저녁엔 아프진 않고, 서 있으면 통증이 풀리고, 우측 허리 밑 안쪽 부분이 아프고, 10분 이상 오래 앉으면 다리가 찌릿하게 저리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 앉으면 아프고,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덜 아프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정답이 다 나와버렸네요.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전거는 무릎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 건강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좋고, 뭐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어떻게 타시죠? 이렇게 허리를 개꾸부정하게 해서 달립니다. 달리고 싶은 욕심은 알겠지만, 길가다가 이렇게 타고 가시는 분 있으면, 아, 나는 정말 저분들 덕에 먹고 살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인분들이나 이런 미친놈들은 자전거를 타면 허리가 덜 아픕니다. 왜냐? 허리를 펴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타다 허리 아픈 사람은 보통 노인분들이 아니라 젊은 분들입니다. 자또 그런데 더블킬 맞으신 우리 잉글랜드님은 데드리프트도 하셨어요. 방금 자전거 타던 자세랑 똑같죠? 허리를 굽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금방이라도 바지에 똥쌀것 같은 표정을 하면서 들면 얼마나 허리가 아플까요? 자, 허리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숙이면, 이 위척추와 아래척추가 앞, 아래, 위, 아래로 갑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나오면서 신경을 누릅니다. pinch n 라고 경사롱도 말로, 낑긴 신경. 신경이 낑기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왜 로드 자전거와 데드리프트를 허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됐나요? 허리에 좋다고 데드리프트를 맹신하고 했던 분들은 아마 뒤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이실 겁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 허리의 디스크가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사이아틱 넓브라고 하는 이 좌골 신경을 또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추에서 뻗어 나오는 좌골 신경을 타고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연결된 신경을 타고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디스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허리를 숙이면 이렇게 빨간색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 허리 통증을 만드는 것이죠. 앉아있을 때도 아프다고 하셨는데 앉아있을 때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게 되고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서 있으면 왜 허리가 안 아플까요? 이 그림을 보시죠. Hyper extension of trunk라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이렇게 디스크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뒤로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앞으로 나가면서 통, 통증이 줄어드는 거겠죠 여기는 하이퍼 익스텐션이라고 과신전이라고 나오는데 서 있는 게 과신전은 아니지만 신전을 유지하면서 디스크를 앞으로 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가 디스크성 자고신경통을 가진 사람에게 좋다 안 좋다? 네 좋다 입니다 이건 디스크성 자고신경통을 가진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허리에 이벽 따고를 앞으로 누르면 통증이 사라졌다가 뗄때 아픕니다. 도수 치료를 하다보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누를 때는 안 아픈데 뗄때 아파요. 바로 이렇게 디스크가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리어스와스라고 하는 근육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반 앞부분을 자극해주시면 좋아지는데요. 일리어스와스는 장료근이라는 근육인데요. 허리를 굽히게 만드는 근육입니다. 요추에서 대퇴골로 이루어진 근육이고, 그 아래에 노란색 신경이 위치합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면, 이 안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 허리와 허리 밑 안쪽 부분에 통증이 생깁니다. 자, 스트레칭은 그럼 답이 나왔죠? 맞습니다. 허리 앞쪽 근육이면서, 허리를 굽히는 장료근 같은 근육은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고, 허리를 펼수 있는 다혈근과 같은 척추 길이끈은 강화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들처럼, 이건 숙제입니다. 스스로 근육과 스트레칭 법을 찾아보고 댓글로 정답을 남기시면 500번째 댓글로 님께 저희 수면 위로 베개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릴 일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되돌리기 해서 X 표시된 부분을 자극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병원이나 센터를 가서 해결하시는 게 조금 효율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장력은 이렇게 요추에 바짝 붙어 있는 근육이면서 아주 신부에 있습니다. 45도 정도의 각도로 호흡을 마시고 뱉을 때 손가락 끝으로 쭉 눌러 자극을 해줘야만 풀리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디스크성 자골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